빈티지 패션 수채화 컬러링북 작가 별나라입니다. 이번 책 소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자주 하는 질문과 동영상으로 배우는 무료 수채화 클래스 QR코드를 넣었고요. 20색상환, 농도 3단계, 농도 5단계 표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색상 혼합하는 방법도 빠질 수 없겠죠? 중요한 부분이니 꼭 해보고 넘어가세요. 그리고 이번엔 패턴 그리는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. 이어서 칠하는 수채화 기법도 넣었고요. 워밍업 부분도 꼼꼼하게 수록을 하였습니다. 인물 1, 그리고 인물 2, 그리고 그 뒤에는 가방 그리는 방법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. 그 다음 4페이지에는 본문에 있는 모델들을 수록해 보았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그림이 시작되는데요. 총 20개의 모델들을 그려 넣었고요. 포즈와 의상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채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칠하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하나하나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께도 이번 책은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책 역시 제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방송으로 튜토리얼 모두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그리시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같이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. 평소 패션 일러스트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께도 재미있는 컬러링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또한 이 책은 스케치가 두 장이 들어가 있어요. 내가 첫 번째 색칠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스케치가 한 장 더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똑같은 옷이더라도 하나는 또 다른 색깔로 칠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더욱더 재미있게 활용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책의 뒷부분에는 제가 스케치만 따로 넣어두었어요. 더 좋은 수채화 전용지에 스케치를 카피하셔서 색칠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더 큰 사이즈로 카피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스캔 받으셔서 더 크게 인쇄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책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.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. 저는 작가 별나라였습니다.